우리가 갈 길이 있으니까 시험이 코앞이니까 이제 20몇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저 보자. 아니네, 18일 남았네. 오 마이 갓.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디를 하고 있냐면요, 여기는 그냥 놔두고 대화파트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를 내용물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제가 다른 프린트물 두 개가 왔는데, 이게 처음 보면 뭐 이렇게 괴상하게 나뉘는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다, 내가 이제 수업을, 얘를 뭐이 부분 막 설명할 거, 얘 부분 막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아까 봤던 클래스 카드로 넘어가서 문장을 보면서, 한글 문장을 보면서 뭐 이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얘를 보고 있으면 되는 부분을 필요한 내용을 필기를 하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거랑 똑같이 생긴 게 화면에 나올 거야. 그러면 얘로 바꿔서 여기 필요한 것들 필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내가 자세하게 오늘 좀 조금 일찍 올수 있으면 일찍 와서 좀 설명을 해봐라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네요. 자, 그건 그렇고. 네, 그것도 일단 다운받아놓고, 그거 사용법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progress check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정리합니다. 자, 7과 대화 파트 뭐였는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해 확인하기라고 돼 있는데, 뭐, 진입 파악이라고 얘기했죠. 진입 파악, 이렇게 얘기했고, 가장 대표적인 게, do you mean? 이런 것들에서, do you mean? 너 뭐뭐 말하는 거 맞어?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것도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고요. 뭐 do you mean 대신에 뭐 does it mean이라든지 뭐 또는 what do you mean by that exactly 이런 것도 다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알아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 한번 나오겠죠. 지금 이제 수요일부터 수업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바람이나 소원 표현하기인데요. 자, 여기에서 바람이나 소원 표현하는 건두 가지로 나눴어요. 불가능한 거. 불가능한 것을 바랄 때 표현하는 방법과 가능성이 있는 거, 가능성이 있는 거, 이런 것들, 뭐, 내일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들.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내일 날씨가 맑았, 내일 뭐, 가족들과 함께 뭐, 피크닉 가기로 했는데, 맑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를 바랄 때는 이런 거 쓴다 했죠. 여기 있는 이거. 그쵸? 하지만, 내가 너였으면 좋겠어, 라든지. 내가 너라면 참 좋겠는데 라든지 아니면 뭐 전혀 완전 뭐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음치더라 아무리 노력해도 몸치더라 뭐 이런 친구가 난 너처럼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난 너처럼 춤을 잘 췄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할 때는 I wish 가정법을 쓴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바람이나 소원 표현한 거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먼저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오케이. 걸과 보이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걸이 뭐라 그래요? You look worried. Is something wrong? 이러죠. 그래서 너 걱정하는 듯 보이는데 뭐가 잘못된 거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표정이 안 좋은 친구는 걸이 아니고 누구다? 그렇죠? 이 친구가 이거 화난 거 같네. 이거는 그러니까 보이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이런 표정이니까 얘가 또 남자입니다. 보이가 이런 표정이니까 걸이 You look worried. Is something wrong? I had to hand in my science report. 그래서 had to hand in. Hand in 무슨 뜻입니까? 핸드가 손이란 뜻 이외에 뭐 하다? 제출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had to니까. 자, had to는 어떨 때 쓰는 겁니까? must라는 조동사가 뭐가 없어서? 과거형이 없죠. must는. will은 would, can은 could, shall은 should, may는 might라는 과거형이 있지만 must만 과거형이 없어요. 그래서 had to는 어떨 때 쓴다? 과거의 의무를 표현하고 싶을 때쓸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내야 했었다 이 말이죠. I had to hand in my science report. 나의 과학 리포트를 내야만 했었어. 한 다음에 by yesterday. 언제까지? 어제까지 이러죠. I had to hand in my science report. 그러니까 과거의 의무니까 뭘 사용했다? have to 절대 안 된다는 거. I have to가 아니고 I had to hand in. 난 내야만 했었었다 이거죠. 뭐 여기 나오죠. 어제까지 내야만 했었었다. 근데 뭐 여기에 but이 왔으니까 뭐 우리가 벌써 분위기 파악이 되겠죠. 냈단 말이야 뭐안 냈단 말이야. 그래서 I didn't 뒤에 생겼던 말은 I didn't
hand it in이겠죠. I didn't hand it in. It은 뭐 대신 왔어요? My science report 대신 왔죠. 자, 그러면 왜 hand in it이 아니고 hand it in이냐? 자, hand in이라는 이 표현이 뭐 하다란 뜻이고 제출하다란 뜻이고 학교에서 배웠듯이 무슨 동사입니까 이거? 이어 동사죠, 이어 동사. 그렇죠?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뭐로 바뀌었을 때, 뭐로 바뀌었을 때, 뭐로 바뀌었을 때, 대명사로 바꿨을 때는 반드시 뭐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but I didn't hand it in.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hand in it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도 어디서 배웠냐? 기억을 되살려보면, 자, 라디오를 켜다가 뭡니까? turn on the radio죠? 근데 turn on the radio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됩니까? turn the radio on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turn on이라는 이 두 이어 동사라는 게 뭐냐? 두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 뭐 turn on, turn off, 뭐뭐를 입다, 뭐뭐를 입다, 뭐뭐를 입다, put on, 뭐뭐를 벗다, put off 하시면 안 되겠죠. 뭐예요? take off. 이렇게 두 단어로 이루어진 turn on, turn off, put on, take off.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그러는데 이어 동사라고 하는데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그냥 뭐 일반적인 명사일 때라고 하겠죠. 뭐 저는 뭐 암만 길어봤자 안 했을 때라고 해도 일반적인 명사일 때는 끝에 가도 되고 다리 사이에 낀가 해도 상관없는데 얘를 뭐 했을 때 암만 길어봤자 the radio 암만 길어봤자 뭐예요? it이죠. it. 그럴 때는 반드시 어디 낀가 해야 된다. 그거 켜라 라는 표현은 못밖에 안 된다. turn it on 밖에 안되지. 절대로 뭐 하면 안된다? turn turn on it 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된다 그랬어요.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암만 길어봤자 대명사로 바뀌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법책엔 대명사로 바꿨을 땐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 끝에 가면 안된다. 그래서 I had to hand in. 뭔가 뭐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여기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I had to hand my science report in by yesterday 이런 식으로 핸드인도 무슨 동사다? 이어 동사기 때문에 my science report가 목적어일 때는 핸드인 뒤에 있어도 되고 다리 사이에 낀가 놔도 되지만 얘를 암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꿨을 때는 뭐밖에 안 된다? I didn't hand it in. hand in it, in hand in it 하면 발음도 어렵습니다. hand in it은 hand it in, hand it in, hand it in은 발음도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암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어야 되겠다. 자, 어쨌든 여기에 지금 이제 요 대화에서 이 두 문장을 통해서 남자의 표정이 어떤 이유? 뭔가 worried한 이유가 나왔어요. 어제까지 내야 될 사이언스 리포트를 안 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 늦게라도 안 하는 뭐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 이런 걸 보고 이런 말의 종류를 보고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런 말의 종류를 보고 뭐라 그런다? saying이라 그런다 했죠. saying 우리말로 뭐 해석하면 속담이라든지 격언 같은 걸 saying 또는 뭐라 그런다 했어요. 이런 말의 종류를 maxim이라 한다 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표현은 여러분들 클래스 카드로 만나봤을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it's 뭡니까? 새로운 학생 왔는데 이럴 거예요. 됐습니까? 뭐예요? it's 자, 뭐뭐보다 더 나으니까 it's better than never 이런 거 하면 되는데 it's better than never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칸수가 안 맞네요. 자, it's better than never 해도 되는데 좀 이따가 클래스 카드로 여기에 뭐가 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it's better than never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텐데 뭐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좀 이따 클래스 카드로 정확한 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니까 보이가 그 의미를 이 녀석이 이 여자애가 한 말 늦더라도 안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이게 속담이나 격언 같은 표현이니까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 없었다? 바로 알아들을 수 없었으니까 이거의 주요 표현 뭐? Do you mean? 이 나오고 있죠. 너 뭐뭐 얘기하는 거 맞니? Do you mean? 다음에는 완벽한 문장이 왔으니까 뭐 만드는 that?
겉 만드는 대신 나와있죠. Do you mean that? That은 뭐 해도 상관없다? 생략해도 상관없다. Do you mean that it's better to hand it in? 여기 봐, 여기 있죠. 아까 얘기했던 거. 저 hand in it 해야지. 어떻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Hand in it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Do you mean that it's better to hand it in even though it's late? Even though는 만나본 적 있죠?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Although로 바꿔 쓸 수 있죠. 비록 어떻더라도 늦었더라도 라는 뜻이죠. Do you mean it's better to hand it in? 너는 뭐뭐에,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 맞아? 라고 상대방에게 뭐 받기? 전체적으로 뭐 받기? 진짜 의미 확인하기죠. 진짜 의미 확인하기. 이런 얘기하는 거 맞아? Do you mean that it's better to hand it in even though it's late? 그래서 너는 내는 편이 더 낫다는 거 얘기하는 거 맞니? 비록 어떻더라도 늦었더라도. 네, 그랬더니 여자애가 yes, exactly. exactly. 원래 표현은 뭐라 그랬습니까? exactly. 많이 줄여놓은 거라 했죠? 그래서 yes, that's exactly. 그 다음 뭐였어요? what I mean을 이렇게 줄여놨다 했죠. that's exactly what I mean. 그게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라는 뜻이죠. that's exactly what I mean.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 말했는 이 말, 이 속담 격언 같은 것이 남자아이가 얘기했는 it's better to hand it in even though it's late 내 뜻이 맞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you should니까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 쓰는 거죠. 해야만 한다니까. you should always finish. 너는 항상 끝내야 된다. what you've started. 네가 뭐 했던 것, 네가 시작했던 것을 꼭, 그러니까 뭐 했으면 꼭 뭐 해라, 꼭 뭐 했으면 뭐 해라, 시작했으면 꼭 뭐 해라, 끝마무리를 해야 된다 라고 뭐 하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다, 충고하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죠. You should always finish what you've started. 오케이, 그렇구요. 일단 문법적인 것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설명 이미 했습니다. 중요한 것들. 저 look 뒤에 어떤 시 와서 형용사, 제가 어떤 시라고 하면 그건 형용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까 look 뒤에 어떤 시 와서 어때 보인다라는 표현은 뭐 중1, 2 때 많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is something wrong은 상대방의 뭔가, 이거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what's wrong 이라든지 what's the matter 이런 것도 있었죠.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is something wrong. 그리고 원래 이렇게 묻는 문장에는 정상적이면 some이 아니고 뭐 쓰는 게 정상이야? anything을 쓰는 게 정상이죠. 그쵸? is anything wrong? 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ome과 any의 차이점, 둘 다 의미는 똑같은데 some은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쓰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any는 거꾸로 뭐가 있거나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사용하는 게 정상이죠. do you have some money가 아니고 do you have any money? 라고 하고, 그 다음에 yes, I have some money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얘가 정상입니다. some은 부정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닐 때 쓰는 게 정상이고 any는 거꾸로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쓰는 게 정상인데, 그럼 선생님 여기에 some이면 이거 묻는 문장인데 왜 any가 아니고 some입니까? 어떤 경우에 묻는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규칙을 파괴하고 anything이 아닌 some을 쓸 수 있다? 어떤 대답을 기대할 때? yes라는 대답이 예상될 때, yes라는 대답이 예상될 때는 묻는 문장에도 불구하고 some을 쓸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한 적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anything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단 말이에요. 상황상 됐습니까? 남자의 표정이 어떠니까? 이러니까 틀림없이 얘는 뭔가 고민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묻는 거죠. 남자애가 당연히 yes, yes, something is wrong 이라고 대답할 것 같으니까 묻는 문장에도 불구하고 any가 아니고 anything이 아닌 something을 썼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중요한 거는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아까 얘기했었죠. have to 안 되고요. must는 과거형이 없으니까 못 쓰고요. I had to hand in. 그리고 my science report의 위치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된다 했습니다. 근데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꿨을 때는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 그랬습니다. 둘 사이에 들어 두 이어 동사의 두 단어 사이에 반드시 넣어놔야 된다. 어순주의라고 합니다. 어순주의.
오케이. 어제까지 냈었는데 I didn't 뒤에 생략된 말 말씀드렸죠. I didn't hand in, hand it in이라 했습니다. hand in it이 아니고 hand in. 오케이. 그래서 뭐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더 낫다.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뜻이 뭔지 do you mean 다음에 that 얘기했죠. 자, 이 문장에 이 부분 보이가 하는 이 문장에 몇 가지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뭐 살펴볼 건 뭐 뻔하죠. 얘랑 얘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it은 뭡니까? 여러분 그동안 자 it의 종류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it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몇 가지 배웠다? 세 가지의 it을 배웠고 이제 곧 네 번째 마지막 it. it은 하나가 있는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먼저 배운 it은 뭐 I have a book. 한 다음에 it is interesting 할 때 쓰는 이러한 it이죠. 그래서 얘를 문법 이제 중3이니까 문법 용어도 알아야죠. 이런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인칭 대명사 it이라고 합니다. 다른 풀어서 얘기하면 뭐 대신 온 it이죠. 난 책이 나에게 책 한 권 있는데 재밌어 라고 얘기하는데 it은 뭐 대신 왔다? 더 북 대신 온 it이죠. 그러니까 얘는 해석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it이죠. 나에겐 책이 있는데 it is interesting. 그 책 재밌어. 이런 거 보고 인칭 대명사라고 학교에서 배웠고요. 뭐 그것이라고 해석한다. 두 번째 배운 it은 뭐 요즘 같은 날씨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It's called.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비인칭 주어라고는 해석하지 않는 it이죠. 추워? 더워?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it's 7 뭐 39 뭐 7시 39분이야 시간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비인칭 주어 it이 있었고요. 세 번째 배운 it은 it's easy to make pizza 뭐 이런 거 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it을 보고 뭐라면서 중1 때 배웠습니까? 가주어라고 배웠죠. 가주어, 진주어, 피자 만드는 것은 쉽다 라고 얘기하는 가주어, 진주어가 있었죠. 그럼 남아있는 거 하나는 뭐냐 이제 곧 배우겠지만 뭐 남아있는 거 하나는 그냥 들어두세요. 'I found it easy to make pizza.' 이 it을 보고 이제 뭐라면서 배울 예정이냐면 얘를 보고는 가 목적어라면서 배울 예정이에요. 됐습니까? 내가 깨달았단 얘기입니다. 뭘 깨달았대? 피자 만드는 것이 쉽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해보고 알게 됐어. 됐습니까? 가목적어까지 배우면 it에 대해서는 다 배운 거예요. 됐습니까? 딱 하나 남았네요. 근데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 좀 이따 보겠지만 뭐 이런 것도 밑줄 치면 이게 인칭 대명사인지 가주어인지 아니면 비인칭 주어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it은 뭐겠어요? 얘는 가주어죠. 가주어. 진짜 주어 여기 있죠. 그래서 너는 얘기하는 거니? 너는 이런 얘기하는 거니? 뭐 하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을 제출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다음 여기에 it은 인칭 대명사죠. 뭐 대신 왔으니까? my science report 대신 왔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이 it은 뭡니까? 이 it은 이번에는 비인칭 주어죠. 해석하지 않는 거. Even though it's late의 뜻이 뭐니까 비록 늦었더라도 라는 뜻이죠. 비록 늦었더라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골고루 다 있네요. 여기에 세 가지 종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it이 몽땅 다 들어있습니다. 제일 먼저 배운 그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짜 주어 그것을 나의 my science report 제출하는 것이 더 낫다. 가짜 주어.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비인칭 주어. It's cold. 춥다. Even though it's cold. 비록 춥지만. Even though it's late. 비록 어떻지만 늦었지만. 비록 늦었지만 나의 science report 제출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 라는 뜻이었더니 Yes, that's exactly what I mean. 그게 딱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충고하고 있죠. You should always finish.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요 녀석들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여기다 형광펜칠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what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what do you like 할 때 뭐하고
너 뭐 좋아하니? 라는 의문사랑. 그 다음 배운 건 뭐예요? 관계 대명사죠. 관계 대명사. 자, 그럼 이게 의문사인지 관계 대명사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너는 항상 끝내야만 한다. 무엇을? 네가 시작했던 것을 끝내야만 한다. 네가 무엇을 시작했니? 아니죠. 무엇을이 아니죠. 네가 시작했던 것을 너는 항상 끝내야만 한다니까 이 what은 뭐고?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고. 그렇다면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The thing that you've started. 네가 시작했던 것. 아, 너무 대충 썼나요? 여러분들만 있으면 대충 쓸 텐데. 그래서 이 what은 의문사의 what이 아니고 the thing that you've started. You should always finish the thing. You should always finish the thing. 너는 그거 끝내야만 돼. 그것은 그것인데 어떤 그것? That you've started. 네가 시작했던 것. 자, 아 그리고 뭐 선생님이 뭐 이제 하다가 필기하다가 자꾸 이런 표시할 거야. 이런 표시. 그렇죠. 이런 표시하면 이건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라고 그냥 형용사의 역할하는 게 뒤로 가 있다. 길어져서 뒤로 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법적인 것들은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뭐 대화 파트인데 문법적인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종종 뭐 참 여러분 지난번 쳤던 시험 문제 보니까 뭐 대화 파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문법 문제 많이 냈더군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냥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뭐 거의 다 해석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뭔가 걱정스러운 애는 거리다 보이다 보이인데 그쵸? 보이가 걱정하니까 얘가 걱정해 보이는 여자애가 걱정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남자애는 걱정을 뭐가 걱정하고 있는 표정이라서 뭐가 잘못됐는지 여자애가 물어봤더니 그 남자애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는 뭡니까? 언제까지 무엇을 뭐 해야 했는데 어제까지 사이언스 리포트를 핸드인 해야만 했었는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걱정하고 있고 그랬더니 이제 여자애가 하는 건 늦더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aying 어떤 저 속담 경험 얘기하니까 남자애가 그걸 바로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거의 다 알아들었죠.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뜻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과의 주요 표현 do you mean that을 쓰고 있죠. does it mean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 그랬어요. does it mean that It's better to handle it even though it's late. 비록 늦더라도 그것을 나의 이거 my science report를 handing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니? 그랬더니 뭐 그 말이 맞다고 했으니까 얘가 정확하게 잘 알아들은 거고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여자아이가 한 말을 못 알아들었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말이겠죠. 알아들었잖아요 지금. 됐습니까? 이 속담이 무엇인지 이 격언이 무엇인지 알아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 잔소리 한 번 더 하고 있죠. 야 시작한 건 끝내야지 이러면서 여자아이가 잔소리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아이가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 걱정하는 듯 보인다. You're worried. 그렇죠? 뭐 what's wrong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뭐? Is anything wrong이었어? Is something wrong이었어? Is something wrong이었죠. 묻는 문장에도 불구하고 some을 쓴 이유는 상대방의 표정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yes라고 대답할 것 같아서 something 썼다 했습니다. Is something wrong? 됐습니까? Is there something wrong?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What's wrong? 자 그랬더니 남자애가 이제 뭐라고 했나요? 내가 뭐 해야 했는데 나는 무엇을 언제까지 뭐 해야 했는데 안 했다란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이가 얘기합니다. 나는 제출해야만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I 뭐라 했습니다? had to 였죠. I had to 제출하다 hand in 무엇을? my science report를 언제까지? by yesterday. 그러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but I didn't 였고 didn't 뒤에 생겼던 말 뭐? I didn't hand in it 이었어 hand it in 이었어 hand it in 이라 했습니다. I didn't hand it in 됐습니까? 뭐 요런 부분들 과거에 해야만 했었는데 안 했다 이런 얘기 했고요. 제출하다가 뭔지 그 다음에 my science report의 위치는
안만 길어봤자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된다 했습니다. 하지만 안만 길어봤자 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 가나라. 그 다음에 어제까지 할 때 전치사 by 쓰고요. 이런 것들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저 선생님이 아까 칸수 못 맞춰서 얘기 못 했던 거. 그래서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표현 얘가 어떻게 했냐? 이렇게 그냥 it's better than, 아, better late네요. late 빼먹은요. it's better late than never죠. it's better late than never. it's better late. 그러니까 late이 좋은 의미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쓸 때 late라는 의미가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의미입니까? 네거티브한 의미입니까? 보통은 네거티브한 의미죠. 부정적이죠. 네거티브. 근데 better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이건 당연히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장이 이렇게 잘릴 건데 it's better late.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ate한 게 차라리 더 낫다 이 말이죠. it's better late than never. 뭐보다는 절대 하지 않는 것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말을 얘가 이제 이게 어떤 뭐 속담 같은 것도예요. 속담 같은 거 saying. 뭐 속담 뭐 이거 말고 to hands are better than one. 이런 게 속담이거든요. Two hands are better than one. 이게 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속담일까요? 약간 뻔하죠. 그렇죠? Two hands are better than one. 이런 거. It's better late than never라든지 Two hands are better than one. 이런 것들이 속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Two hands are better than one은 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속담일 것 같아요? 코오퍼레이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코오퍼레이션 뭡니까? 협동이죠, 협동. 이런 말의 종류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속담, saying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속담을 쓰면 속담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이가 상대방의 진위 파악하는 어떤 표현으로 시작합니까? 어떤 표현으로 시작합니까? Do you mean that?으로 시작하죠. Do you mean t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 you mean that?은 생략했다 했고 Do you mean that? 더 낫다는 거니? 더 낫다는 거니? It's better. 됐습니까? 이 it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짜 주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더 낫다는 거니? 그럼 진짜 주어 이제 나와야죠. 그렇죠? 뭐 하는 게 더 낫다? 그것을 제출하는 것. To handle in. 어순주의하라 했습니다. 이 부분. 됐습니까? It's better to handle in. 그것을 내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하는 거니 말이죠. 그 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거 비록 늦었더라도 although 한 단어 한 칸이면 although it's late 해도 되고 두 단어니까 even though it's late 붙어 있죠. Do you mean it's better to hand it in even though it's late?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렸던 거 여기에 뭐 만드는 that 건 만드는 that 완벽한 문장을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목적 명사절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명사절. 그렇죠? 명사절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시라 그럽니다.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시 생략됐습니다. 목적으로 사용되는 녀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주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얘는 my science report 대신 온 인칭 대명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 그랬다? 비인칭 주어. 우리 여태까지 배운 이시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중1 때부터 중3 때까지 배운 거 It's better to handle in. 내는 것이, 그니까 얘를 왜 가주어라 하냐면 얘가 진짜 주어기 때문입니다. 내는 것이 더 낫다. 됐습니까? 내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니 even though it's late. 비록 어떻더라도 늦었더라도.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뭐라고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냐면 뭐라고 배웠어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 양보절이라 했죠. 됐습니까?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늦었지만 비록 늦더라도 to hand it in 하는 것이 better 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 라는 문장이고 당연히 이 지금까지 나온 대화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 두시고요. 그랬더니 이 말 이 맞다 안 맞다? 이 의미가 맞다 안 맞다? 맞죠? 그러니까 포이가 뭐라 그래요? yes 한 다음에 정확하게 맞다 라는 뜻으로 뭐라 그래요? yes 어찌? Exactly 이러죠. That's exactly what I mean을 줄여놨다 했어요. That's exactly what I mean.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다음 충고합니다. 충고하는데 조동사 should 써서 you should always finish 이러죠. you should always finish. 그 다음 이 부분 중요하게 설명했습니다. 네가 시작했었던 것 what you have started 줄여서 what you've started. Yes, exactly. You should always finish what you've started.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의문사가 아니기 때문에 the thing that 또는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The thing which you've started. 네가 시작했던 것을 끝내야만 돼.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걸로 바꾸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 일단 제가 생각하는 문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대화 심화학습이란 건 선생님들이 뭐 일단 뭐 내용 파악이라든지 문법 문제라든지 낼 수 있을 만한 것도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거리 얘기하죠. 뭐라 그럽니까? You look worried. 너 걱정하는 듯 보인다. 그래서 뭐 잘못됐니?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Is something wrong? 이었죠. 됐습니까? What's the matter? What's wrong?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anything이 안 되는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 뭐 잘못된 일이 뭐 친구 표정이 그냥 뭐 아무 표정이 없어. 무표정에 뭐 걱정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기분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무덤덤한 표정이면 뭐 진짜 뭐 잘못된 게 있는지 아닌지 진짜 궁금하면 is anything wrong? 이라고 했겠죠. 근데 상대방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니까 묻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물음표가 있거나 또는 문장 속에 not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뭘 쓰는 게 정상이다 any를 쓰는 게 정상이라 했는데 이 경우는 아니라 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자, 그 다음 하는 말이 나는 내야만 했었다죠. 과거에 내야만 했었다니까 I had to hand in my science report. 그쵸? 그 다음에 당연히 지나간 일이죠. 이거 과거에 내야만 했었다니까 당연히 yesterday냐 tomorrow냐 했을 때 당연히 어제까지니까 by yesterday겠죠. I had to hand in my science report by yesterday. 그 다음에 과거에 안 했다니까 현재 시제가 아니고 I didn't 뒤에 생략된 말이 뭐라고요? But I didn't hand it 이죠. 어순 주의하라 했습니다. hand in it 하면 안 된다 했어요. but I didn't hand 그리고 it은 뭐 대신 왔다? my science report 대신 왔다 했어요. I had to hand in my science report by yesterday but I didn't hand it in. 되지 않았어. 오케이. 그래서 늦는 거에 차라리 낫다라는 얘기죠. 늦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표현 어떻게 합니까? it's better late. 절대 안 하는 것보다 than never 이러죠. it's better late than never. 지금 필기하는 국어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험 기간 전에 테스트 할 때 그 시험지가 똑같이 나갈 거예요. 됐습니까? 짜증나겠지만 확실하게 해두면 그만큼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해? 다 합니다! 다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It's better late than never. 오케이. 자, 진입학입니다. 진입학. 그래서 너는 얘기하는 거니? Do you mean 이었죠? Do you mean that? 대생략도 됐고 It's better. 오케이. 그러니까 더 낫다라는 거니 뭐 하는 거 내는 거 to hand it in. 비록 늦었더라도 even though it's late이죠. even though it's late. Do you mean that it's better to hand it in even though it's late. 늦더라도 비록 늦었더라도란 뜻입니다. 이 부분 비록 늦었더라도 내 는 것이 이게 진짜 주어.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it, 첫 번째 it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주어. 두 번째 it은 이 둘 중에 하나니까 이게 둘 다 똑같은 거죠. 근데 얘는 안 되고요. 두 번째 it은 my science report 대신은 인칭 대명사.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it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아무 뜻 없는 아이고 추워 it's cold it's late 할 때 쓰는 비인칭 주어 it. 비록 늦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배운 거 다 나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Do you mean? Does it mean? Do you mean 대신에 Does it mean 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Does it mean it's better to hand it in even though it's late?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아 니가 딱 맞게 얘기했다 하니까 Yes, exactly 이래죠. Exactly. That's exactly what I mean을 줄여놨다 했습니다. That's exactly what I mean. 그게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You should always 끝내야만 한다고 하고 있죠. You should always finish. 네가 끝냈던 거 what you've started.
그럼 what이 되면 다른 애는 될 예가 없네요.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the thing that이나 the thing which는 된다 했습니다. The thing that you've started, the thing which you've started, what you've started. 이 말은 얘, what 대신에 얘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뭐 이런 것들 파악해 두시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파트 내용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화 뭐 쭉 보니까 뭐 그런 거네요. 일단 계속해서 또 보이와 걸이 대화합니다. 보이가 뭐 깜짝 놀라는 것 같네요. 그렇죠? 깜짝 놀라. Wow, you play the guitar so well. 저, 너 기타 엄청 잘 연주하는구나 이러고 있죠. 기타 엄청 연주 잘하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야? 뭐 이런 부분 얘기하겠죠.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I love playing the guitar. 기타 연주를 엄청 좋아한대죠. 그 다음에 I learned it from my dad. 내가 그것을 누구한테서? 아빠한테서 뭐 했다? 배웠다 이러고 있죠. 나 그거 아빠한테서 배웠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애가 really? 뭔가 좀 깜짝 놀라는 거죠. 정말이니? 그 다음에 Does your father play the guitar too? 이러고 있죠. 너의 아버지도 기타 연주하시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아버지도 연주하신대죠. Yes, he was in a famous band. 그가 뭐 했었다? 있었다. 어디에? 유명한 밴드에 있었대죠. 저 잘나가는 밴드에 famous 밴드에 있었어. 유명한 밴드에 있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뭐 여러분들 친구 아버지가 뭐 음악을 하셔갖고 기타 연주하셔갖고 뭐 밴드에 있었다 이러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그런 반응하는 거죠. 저 what a family. 정말 멋진 가족이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가족이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기타를 연주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누구처럼 너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쵸? 자, 이 말을 하는 남자애는 기타를 연주 잘할 자신이 있는 것 같아? 전혀 없는 것 같아? 전혀 없는 것 같죠? 이 돌 하르방들아. 대답 주이 사망은 담지 마. 알겠습니까? 열심히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꼭 눈으로 공부하, 눈으로. 어휴, 진짜. 자, 그래서 기타를 전혀 잘할 자신이 없는 거야. 앞으로도 잘하게 될 것 같지가 않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쓰는 이런 바람을 표현할 때 쓰는 거 문법적인 거 뭐? I wish 가정법 뭐예요? 가정법 과거를 쓴다 했죠. I wish 가정법 과거로 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표현은 What a family. I wish. 그 다음에 칸수 보니까 그래서 여기 원래 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겁 만드는데 완벽한 문장 잡아오는데 생략해버렸고요. I can이에요. I could에요. 지겹죠. I could play the guitar 하면 되겠죠. I wish I could play the guitar like you. 너처럼 play the guitar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오케이. 그러면 이 말을 하는 태도가 어때요? 말하는 태도가 이렇게 될 가능성, 이렇게 기타를 너처럼 연주할 수 있을 가능성 몇 퍼센트인 상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실제 실현될 이 사람 말하는 태도가 이 말은 실현 가능성 몇 퍼센트다? 0%이기 때문에 I wish 가정법 과거를 쓰는 겁니다.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 자리에 can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데 절대로 안 된다 했죠. 자, 가정법 혹시 학교에서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새로운 친구가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설명할게요. 자,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하면, 언제 사실이 아닌 거? 내용 먼저 얘기하죠. 언제 사실이 아닌 거? 현재 또는 미래 사실 또는 가능성 몇 퍼센트인 거? 0%인 걸 얘기할 때 쓴다. 됐습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됐습니까? 아니면
이런 얘기,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가정법 과거라고 한다. 됐습니까? 내용은 언제라고요? 문법 제목은 가정법 과거인데 내용은 언제라고? 현재 또는 미래인데 가능성이 0. 됐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 또는 가능성이 0%인 걸 얘기할 때 쓴다. 그러면 이 문법 제목이 가정법 과거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뭐 내가 너라면 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I wish I were you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뭘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부분을 보고 동사에 무슨 형태 쓰기 때문에 과거형 게다가 was 쓸 일이 있으면 뭐 쓰라 그랬어요? was 쓸 이거 원래 I was가 맞잖아. 그쵸? 자 내가 네가 될 수 있습니까? 그쵸?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절대 쓸 수 없는 동사를 쓴 거야. 됐습니까? was를 쓸 일이 있더라도 were를 써라. 그리고 얘는 사실은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I wish I were you는 뭐하고 똑같은 얘기다? 속마음은 이거다 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내가 너라면 좋을 텐데는 내가 언제 바란다 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 여기 wish 드가 아니잖아. 됐습니까? 내가 현재 바란다 언제 너라면 생긴 건 과거인데 언제 너라면 현재 너라면 됐습니까? 그 말은 나는 자 쏘리가 미안한 말고요 유감스러운 이란 뜻도 있어요. 내가 언제 유감스럽다 무슨 시제 현재 시제니까 내가 현재 유감스럽대죠. 언제 네가 아니라서 무슨 시제 현재 시제라서 현재 네가 아니라서 나는 현재 유감스럽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보고 I wish 가정법 과거 얘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I wish 가정법 과거는 무슨 시제 직설법 무슨 시제 직설법 몽땅 무슨 시제야 직설법 무슨 시제 직설법 현재로 바꿨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뭐 그 다음에 뭐 내가 만약에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것도 뭐 내가 만약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if I was도 아니죠. if I were a bird I can입니까 could입니까 could fly to you 이렇게 한다는 거 이런 것들 가정법 과거의 모습들이라 했죠.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는 결국 사실대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무슨 시제 내가 새가 아니라서 무슨 시제 내가 새가 아니라서 이거 가정법 과거니까 직설법 뭐야? 직설법 무슨 시제? 현재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무슨 시제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썼네요. Because I'm not a bird 그래서 무슨 시제에 못 날아간다는 얘기야? 현재 못 날아간다는 얘기.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로 바꿨을 수 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 문장이나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뭘 배웠어? 그동안 중1부터 지금 이 7과 맞이하기 전까지 이거 다 배웠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실과에서 배운 거다. 이게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I wish I could play the guitar like you but I can't play the guitar like you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법적인 거 먼저 정리하면요 뭐 이런 것들이겠네요. 뭐 얘들 당연히 문법적으로 중요하죠. 이런 거 자 일단 여기 형광펜 칠한 이유는 그거죠. 뭐 중1 때 많이 했는 거 축구하다 플레이 사커 됐습니까? 뭐 야구하다 플레이 베이스볼 기타 연주하다 플레이 더 기타 피아노 연주하다 플레이 더 피아노 더 좋아하는 애죠. 악기는 특별해서 뭐 붙인다? 더 붙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You play the guitar so well이 뭐 말하는 거야 이거? 능력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상대방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표현 몇 가지 봤죠? You play the guitar so well 하고 같은 표현이 뭐였어요? You are a 썼으니까 나와야지 뭐. You are a good guitarist 하고도 같죠? 그렇죠? You play the guitar so well. You are a good guitarist. 또 뭐가 있습니까?
뭐뭐를 잘하다 라는 수거 뭐예요? 뭐뭐를 잘하다. You are good at. 비구대시죠. 비구댓. 너는 잘한다. 기타 연주하다가 와야 돼요. 기타 연주하는 것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연히 기타 연주하는 것이 오고 있죠. 그래서 you are a good guitarist. You are good at playing the guitar. 얘는 왜 갑자기 playing 돼야 돼요? 이거 동명사 안만기를 나 그 너는 그거 잘해 해야 되니까 기타 연주하다가 와야 돼요. 기타 연주하는 것이 와야 돼요. 그거죠. 그 다음에 you play the guitar so well. 이것 전부 다 뭔가 잘하는 능력을 표현할 때 쓸 수 있어요. 비구댓이라든지 you are a good 뭐 기타리스트라든지 you play the guitar so well 전부 같은 표현들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anks, I love playing the guitar. 여기는 왜 형광펜 칠해놨어요? To play 됩니까? 안 됩니까? You love to play. I love to play the guitar.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누구처럼? Like처럼 동명사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고 to 부정사의 명사형법 둘 다 의미 변화 없이 다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playing도 되고 to play도 된다. want는 to do만 목적으로 가지죠. 반대로 enjoy는 doing만 목적으로 가지죠. 하지만 like는 또는 love는 start는 begin은 continue는 목적으로서 뭐가 오든 상관없죠. 그래서 이 자리에 play의 형태는 playing과 to play 두 개가 가능하다는 거. I love to play the guitar. 그 다음에 I learned it from my dad. 내가 그것을 아빠한테서 배웠대죠. 그렇죠?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자, 우리말로 해석하면 내가 아빠로부터 기타 연주하는 것을 배웠죠. 그쵸? 그럼 기타 연주하는 것, 여기도 기타 연주하는 것이니까 playing the guitar 오면 될까요? 자, learn은 누구처럼? learn은 누구처럼? 얘는 누구처럼? want처럼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to play the guitar 대신 왔습니다. 이번에 it은 I learned to play the guitar from my dad. 여기 자리에 playing 못 씁니다. learn은 목적으로서 want처럼 to 부정사의 명사정법만은 목적으로 가집니다. I love playing the guitar. I learned to play the guitar from my dad. 됐습니까? learn to do, learn to do, learn to do, enjoy doing, want to do, learn to do. 오케이. 그래서 it은 그러면 그 말은 이게 뭐 가주어란 말이야? 인칭 대명사란 말이야? 아니면 뭐 비인칭 주어란 말이야? 인칭 대명사죠. 뭐 대신 왔으니까. 그래서 이 it은 뭐이며 뭐 대신 온 녀석이며. 자, 이렇게 쓰는 거나 얘를 뭐라고 해석한다라는 의미나 그것이라고 해석한다는 거나 얘 대신 왔다는 거나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나는 그것을 아빠한테서 배웠다. 그거 뭐 기타 연주하는 것을. 근데 learn이니까 똑같은 거 못 써요. playing이 아니고 to play. 동명사 명사 역할하고 to 부정사 명사 역법도 명사 역할하니까 it 대신 쓸 수 있죠. 오케이. 그랬더니 뭐 좀 뭐 이건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더가 있어야 되는 악기 연주하다라는 표현일 때 악기는 특별하니까 play the guitar, play the piano, play the violin, play soccer, play baseball. 운동 종목은 더 안 쓴다가 알아두시란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뭐 얘가 만약에 없다 이러면 그는 뭐였다? 유명한 밴드였다 이런 얘기니까 있었다 하려니까 어디 어디에를 만들어둔 전치사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at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뭐 감탄문이죠. 감탄문. 아 참, 그리고 뭐 천지 쓸데없는 지식이긴 한데 예율? 제 수업은 다 유튜브에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유튜브 들어가서 6과 7과 수업을 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뭐 시간 뭐 근데 니네 수민아 지민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엄청 바빠지더라. 어? 시간이 없어. 어? 왜 이렇게 바빠? 뭐야 지민이도 맨날 뭐 뭐야 그 앞 시간이나 뒤 시간에 시험 못 끝 시험 다 못 끝내고 오늘 와서 치고 그러대. 되게 바쁜 것 같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감탄문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 뭐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How로 시작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What a family. OK.
오케이. 그 다음에 I wish I could. 이거 뭐 가장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 표현이 14번 문장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 했습니다. 뭐뭐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나는 좀 유감스럽다 라는 표현. I wish I could play the guitar like you but I can't play the guitar like you. 그러니까 이 뒤에 but I can't play the guitar like you가 들어있는 거, 이런 말하는 마음속에, 이 말을 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사실 I can't play the guitar like you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현 가능성 0%다 라고 얘기하는 I wish 가정법 과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건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 파악하면, 그래서 지금 기타 엄청 연주 잘하고 있는 애는 보이야 거리야? 거리죠. 그쵸? 여자애가 기타 연주를 막 하고 있으니까 남자애가 감탄을 하고 있죠. 와우, What a guitarist 이러고 있죠. What a guitarist you are 이러고 있죠. 정말 멋진 기타리스트군. 그렇습니까? What a guitarist you are. You play the guitar very well. You play the guitar. You are good at playing the guitar.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칭찬을 했으니까 나는 일단 고맙다고 하고요. 칭찬에 고맙다고 하겠죠. 그 다음에 나는 뭘 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플레잉 더 기타 하는 것을 안만 길어봤자 it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보고 I love it. 엄청 좋아하는데 누구한테 배웠다 그러니까 뭐 학원 다녔다, 뭐 기타 학원 다녔다 그럴 줄 알았더니 누구한테 배웠으니까 아빠한테 배웠다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고 있죠. 정말이냐 그러고 나서 너가 아버지 뭐 너가 아버지 기타 연주하시냐 그랬더니 심지어 어디까지 있었다? 유명한 밴드부에 있었다. 마룬 5 같은데 있었다.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아 마룬 5 이제 한번 갔나 어쨌든. 정말 대단하구나. 그다음에 너처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연주 잘하는 애는 여자였어요. 여자애는 학원 다녔습니까? 누구한테 배웠다? 아빠한테 배웠다. 됐습니까? 아빠는 어디에까지 있었었다? 지금도 밴드부에 있다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무슨 시제 썼어요? 과거 시제 썼으니까 옛날에 있었다. 지금은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과거 시제 썼다는 얘기는. 옛날에, 뭐, 그러니까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이 뭐, 기타리스트다. 이렇게 하면 그건 틀려요. 여기 분명히 과거로 했어. 지금은 무슨 직업인지 몰라. 옛날에는 기타리스트였다고 과거 시제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타 잘 치고 싶어하는 기타를 잘 치고 싶어하는 하는 애는 보이다 거리다 보이 남자애가 그렇게 되고 싶어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너무 빠른가요? 적당하죠. 그러니까 원래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큰일났네. 엄마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여기, 자 이게 앞에 거였고, 자 이제 왜 누가 보이가 놀라는 거야 거리 놀라는 거야? 보이가 놀라죠. 저 남자애가 뭐 you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you are a fantastic 뭐 you are a good 기타리스트 기타 플레이어 이렇게 되는데 you play the guitar so well 이렇게 하고 있죠. You play the guitar so well. Wow. You play the guitar so well. 뭐, you play the guitar so well.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you are good at playing the guitar. 뭐, you, 뭐, 다른 거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라 그러냐. 아니, 참, 여자애가 뭐라 그러냐. 칭찬했으니까. 그래서 칭찬했으니까 거기에 뭐, 고맙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배웠다 그래요. 아, 일단 엄청 좋아한다고 얘기하죠. 기타 연주 엄청 좋아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너 깜짝 놀라봐라 이러면서 나 아빠한테 배웠지롱. 뭐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거리 얘기하기를 일단 땡스 한 다음에 아이가 뭐 한다? 아이가 러브하죠. 무엇을? Playing the 기타를. 깜짝 놀라봐라. I learned it 이러죠. I learned it 누구로부터? From my dad. 아빠로부터 배웠어. 그래서 얘 to play the 기타 되고 이 자리에는 playing the 기타가 못 온다 그랬어요. I learned to play the 기타라고 얘기했었습니다. I learned to 나는 기타 연주하 는 것, 그것을 말이죠. 기타 연주하는 것, 그것을 아빠로부터 배웠어. 이런 얘기 했더니 보이의 반응은 당연히 어때요?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면서 누가 아버지도 기타 연주하시냐 이러시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really? 이런 다음에 does your father 안만 길어봤자 your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does he play the guitar too? 이 문장이 나오죠. does he play the guitar too? Does your father play the guitar too?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라 대답해요? 일단 기타 연주하신다 그런 다음에 옛날에 과거에 어디에 일원이었다? 밴드 famous 밴드의 일원이었다 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뭐 yes 한 다음에 he 무슨 시제? 무슨 시제? 과거니까 he was. 그 다음에 where?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니까 전치사 뭐? in이 붙어있죠. He was in a famous band. 됐습니까? He was in a famous band. Yes. He was in a famous band.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아우 저 너 아버지도 그렇고 너도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가족이군이면서 깜짝 놀라죠. 그렇죠? 정말 대단한 가족이군이 뭐였어요? What a family였죠. What a family. 그런 다음에 이 과의 주요 문법 I wish I could play the guitar like you 이러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can이 올 순 없다라는 거 이런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뒤에 숨어있는 이 사람의 속마음은 but 이 뒤에 like you 뒤에 숨어있는 말은 but I can't play the guitar like you가 이 속에 숨어있다 라고 했습니다. I can't play the guitar like you. 무슨 시제로 못한다고 하고 있다? 현재 시제로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직설법이라 했습니다. I can't play the guitar like you는 직설법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마학습에서 뭐 그런 것들 뭐 짚었겠죠? 자, 보이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럽니까? Wow, you play the guitar so well 이러고 있죠. 그럼 so well이 되면 뭐도 되겠어요? 당연히 very well도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 뭐 very하고 so하고 such하고 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죠? 됐습니까? 왜 맨날 같이 설명하는지 나중에 기회가 오면 뭐 여유가 있을 때 설명하겠습니다. 뭐 such를 쓸 수도 있겠죠. 뭐 you are such a good guitar player 이래도 되겠죠. You are such a good guitarist 이럴 수도 있겠죠. 같은 표현. Thanks, I love playing the guitar. I learned it 아빠로부터 배웠으니까 from my dad고요. it은 뭐 대신 왔다고 했어요? I learned 내가 배웠는데 그것을 아빠 그거 뭐 기타 연주하 는 것인데 learn 뒤에 올래니까 want 뒤에 가능한 형태인 to do. 자, 선생님이 to do라 그러면 to 부정사 얘기하는 겁니다. doing 그러면 뭐 현재 분사나 동명사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to play the guitar 됐습니까? I learned to play the guitar from my dad. 아빠한테 배웠어. 됐습니까? 깜짝 놀라면서 누가 아버지도 연주하시냐. really? does he죠? does he play the guitar too? 그도 연주하시니 그랬더니 자 과거에 있었다고 하니까 당연히 he was 어디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에니까 전치사 필요하죠. in a famous band. famously는 밴드를 꾸며줄 수가 없죠. 얘는 어떤시고 얘는 어찌신데 어찌 밴드예요? 어떤 밴드예요? 당연히 어떤 밴드 해야죠.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부사는 선택할 수가 없죠. 그는 어떤 밴드에 있었다? 자, 어떤시 아까 얘기했죠? 얘는 형용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어찌는 얘기하네. 어찌는 부사를 얘기합니다. 어찌 유명하게 제가 뭐 하다가 어떤시 뭐 이러면 형용사 얘기하는가 보다. 어찌시 이러면 부사 얘기하는 거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하게 밴드가 아니란 말이죠. 어찌 밴드가 아니고 어떤 밴드에 있었죠. 형용사 와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깜짝 놀라는 말이니까 뭐 family? What a family you are. 너희들 정말 대단한 가족이구나. 그러면 이제 뭐 불가능한 바람을 표현하는 I wish I could가 나오고 있죠. I wish I could play the guitar 너같이 like you 하고 있습니다. I wish I could play the guitar like you 너처럼. 그리고 여기에 숨어있는 말은 but I can't라 했습니다. but I can't play the guitar like you 현재 너처럼 기타를 연주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가망성이 없어서 그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 I am sorry that I can't. I am sorry that I can't play the guitar like you. What a family.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게 I'm sorry I can't play the guitar like you 하고 똑같다 했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 배웠구요. 그 다음 계속해서 마무리 대화 파트의 마지막 부분. 어떤 남자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겠냐. you가 뭐 했습니까? you가 브로크 해버렸죠. 그쵸? 무엇을 브로크 했습니까? your friend's phone. 더 이상 친구가 아니게 됐겠죠. 그쵸? 이런 짓을 저질렀으면. 그쵸? 친구 전화기를 고장 부쉈습니다. and you don't know. 그리고 모르겠어요. what to do.
그렇죠? 모르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쩔 줄 모른다 이 말이죠. 어쩔 줄 모르고 있다. You don't know what to do. 됐습니까? Okay. Another friend가 says to you. 저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하니까 뭐 이 표현 이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 이런 말의 종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Saying 또는 맥심이라 한다 했죠. 속담 격언. 그래서 뭐가 너무 얇은가? 아니 스트가 와야 돼요. 아니 스티가 와야 돼요. 아니스트예요. 아니스티예요. 당연히 명사 올 자리니까 명사 와야죠. 아니스티 is the best policy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엔 자신 있으니까 받아 적으세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가장 좋은 뭐 방책이 뭐냐? 정책 뭐 어떤 뭐 처세술 뭐 이런 거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거 이런 걸 policy라 그럽니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You broke your friend's phone and you don't know what to do.' Another friend says to you, 'Honesty is the best policy.' 어떤 다른 친구가 왔고, '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You don't know' 모르겠죠. 'What that means exactly' 그것이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는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You가 another friend에게 뭐라고 얘기하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너는 뭐라고 얘기하겠니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네가 하고 싶은 말 쌍따옴표 하면 뭐로 시작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Do you mean 한 다음에 말을 만들어 보세요. Do you mean 너는 라고 얘기하는 거 맞니? 자,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란 얘기는 누구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너는 아 내가 맞아 내가 누구에게 나의 친구에게 어찌 정직하게 뭐 하라는 것 말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맞니 이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 친구한테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건가?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럼 얘를 영어로 바꾸면 do you mean that I should tell whom my friend 어떤 말이에요? 어찌 말해요? Do you mean that I should tell my friend? 어찌 쓸자리죠. 그러니까 뭡니까? honest라는 형용사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Do you mean I should tell my friend honestl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honesty is the best policy는 누구에게 전화기 주인인 친구에게 어찌 뭐하라는 얘기 맞니? 정직하게 honest는 형용사고 honestly 부사니까 정직하게 말하는 거 맞는 거니?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유도하는 대화인 거죠. 맞습니까? 대화는 아니고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는 뭐 특별히 일단 문법적인 거 먼저 살펴보면요 뭐 이 부분 얘기하겠죠. What to do. 맞습니까? What to do. You don't know what to do. 그 다음에 another friend says to you, honesty is the best policy. 뭐 이 전체 내용 맞습니까? 뭐 honest도 아니고 honestly도 아니고 honesty가 와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거 명사가 와야 뭐 주어 자리에 올라면 명사 와야 되겠죠? 뭐 policy라는 거. 그 다음에 you don't know what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What that means. 그 다음에 exactly 뭐 이런 거 얘기하겠습니다. exact가 아니고 왜 ly 붙여놨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you don't know what to do. you don't know what to do. 일단 you don't know what to do 여기 먼저 문법적으로 접근해 볼 건데요. 아이고 뭐 쓰나. 오케이. you don't know what to do의 뜻은 너는 뭐 한다 모른다 무엇을 너는 어쩔 줄 모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너는 어쩔 줄 모른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말할 거는 뭐냐 하면은 제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우리말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가 자연스럽죠. 그렇다고 해서 영어에다가 how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이 자리에는 how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뭐 써야 된다? what도 꼭 써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얘가 맞니? 얘가 맞니? 하면 제발 이거 고르지 않도록 하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너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는 어쩔 줄 모르, 이 문장을 너는 어쩔 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너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뭐 우리말로 이거저거 다 된다고 해서 영어도 이거 이 자리에 하우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비슷한 거 대화 파트에서 뭘 배워본 적 있냐면은 친구한테 충고를 요청할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뭐였냐면은 What? 뭐였어요? What should I do? 해야 된다고 배운 적 있습니다.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그랬냐면 이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왜 얘가 안 되냐? 왜 What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면은 나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네 이랬더니 나는 네가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이 말이죠. 그렇죠? 이걸 보고 명사절이라고 그러죠. 명사절. 이걸 영어로 쓰면 내가 뭐한다? I가 뭐한다? think한다. that you should tell him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이게 뭐 만드는 대시니까, 겁 만드는 대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고? 이거고. 그러면 명사니까 이게 how에 대한 대답입니까? what에 대한 대답입니까? 당연히 what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how를 쓰면 안 된다고 이 자리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자리에 how 쓰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 플러스 to 도입니까? 의문사 플러스 투두죠. 그렇죠? 그러니까 what to do 대신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렇게 갖다 놓고 컨트롤 V 하겠죠. 이렇게 놔두겠어요? 얘를 당연히 어디로 가져야 돼요? 이렇게 가져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얘를 뭘 하면서 문법 시간에 배웠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배웠어요? 어? 이강이 너도 이제 입 닫았냐? 얘를 보고 뭘 하면서 배웠어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웠죠. 됐습니까? 배웠잖아. 그쵸? 그래서 정리하면 의문사 플러스 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됐습니까? 자, 간접 의문문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건 뭐 이따구로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렇게 사기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는 뭐 하는 느낌이야? What should I do는 What should I do는 직접 묻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는 가지고 있대, 묻는 의미는 갖고 있대, 묻는. 자, 이게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이게 끝에 마침표로 끝나야 돼, 물음표로 끝나야 돼. 이 부분이 주절이고 얘가 물어요? 아니잖아. 마침표잖아. 그럼 얘가 묻는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안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의 묻는 느낌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should I를 이렇게 바꿔놓는 묻는 느낌 없애는 걸 보고 뭐라 배웠다? 간접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방금 지금 뭘 얘기한 거냐 하면요, 네. 아, you don't know what to d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You don't know. 아, 여기서는 이대로 하면, 이대로 하면 what you should do. 여기서 what to d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You don't know what you should do로 바꿔 쓸 수 있어요. What to do는 what you should do.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 What to do는 여기
what to do에 대해 설명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이게 how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what to do 대신에 what you should do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그걸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배운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의문사 플러스 to do.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써도 된다. 됐습니까? 왜 그래요, 선생님? 자, 네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해야 할지 what to do인데. 그렇죠? 이걸 뭐로 바꿔 써도 되니까? 여기 you로 바꿔야 되죠, 참. 네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라는 것을 모르겠다. 이렇게 바꿔 써도 되니까 당연히 되겠죠. 뭐 아니스틴 설명 뭐 됐고요. 팔레시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여기 what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거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해석은 네가 뭐 한다? 네가 모른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아까 전에 what이 몇 가지 종류,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what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제일 먼저 배운 what do you like 할 때 what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불리는 놈, 관계 대명사라고 불리는 놈. 뭐 관계 대명사라 이런 명칭이 싫으면 그냥 뒤에 누가 뭐 한다가 나오는데 누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무엇이 아니고 것이라고 해석되는 관계대명사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둘 중에 뭐냐?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 거 있었는데 여기 되게 비슷한 거 있었죠. You should always finish it. 넌 항상 그걸 끝내야 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였죠. 네가 무엇을 시작했는지를 끝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얘 무엇이 아니죠. 여기 보면 여기 네가 시작했다가 있는데 얘 때문에 네가 시작했던 것 됐잖아. 그래서 얘를 보고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죠. 되게 비슷한 생긴 게 있는데 얘는 이번에는 뭐다? 이번에는 의문사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모른다. 그 말이 이 that은 이제 뭐 that은 뭐 대신 왔냐면 honesty is the best policy 통째로 잡아왔어요. 됐습니까? honesty is the best policy가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가 되니까 이번에는 아까 전에 관계대명사였는데 이번에는 의문사입니다. 됐습니까? 그 말이 that은 honesty is the best policy 대신 왔어요. You don't know what honesty is the best policy means exactly. 됐습니까?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do you mean I should tell him honestly? 넌 내가 그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얘 설명하면서 that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건 얘기했습니다. that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정식 명칭은 지시 대명사. 여러분들이 배운 순서대로 따지면 제일 먼저 만난 대시죠. I like that 할 때 그 대시죠. 이 앞에 문장 전체를 대신 왔습니다. 너는 honesty is the best policy가 무슨 what means 의미인지를 어찌 자 exact의 뜻은 어떤이죠. exact answer 한 뭐예요? exact answer ly 뺀 exact answer는 어떤 대답? 정확한 대답이죠. 근데 여기는 어떤 시 올자리가 아니고 무슨 시 올자리다? ly 붙여서 어떤 시에 ly 붙이면 뭐 된다? 어찌시 된다. 왜? 동사를 꾸며야 되니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여기 exact 오면 안 됩니다. exactly 와야 된다는 거.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문법적인 거를 너무 좀 많이 설명하나? 조금 줄일게요. 됐습니까? 뭐 내가 이제 유리한테 엄청 때려넣고 싶은데 뭐 내가 뭐 많이 퍼붓는다고 네가 다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조금 줄일게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통째로 좀 이렇게 이번 시험 대비해서 어떤 문장을 좀 이렇게 많이 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뭐 전번 시험보다는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자,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you가 broke 했어 your friend's phone을. 큰일 난 거죠. iPhone 12인데 프로인데 12 프로 샀는데 뽀겠어요. you don't know what to do. 어쩔 줄을 모른답니다. 어쩔 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해석하더라도 what라고 했고요. 또 다른 친구가 와서 honesty is the best policy. 솔직하게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어가 숨은 의미가 너는 솔직하게 친구에게 말해야 해 라는 의미라는 거고요. you don't know what that
what that expression, what that 그 표현, saying, what that saying means exactly. 지금 여기 그러니까 that은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거 대신 잡아왔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 너 이런 얘기 하는 거니? 라고 묻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클래스 카드로 문장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어떤 뭐 상황이죠. You가 뭐 해버렸습니까? 시제 과거니까 You가 뭐 해버렸다? Broke 해버렸죠. 무엇을? Your friend's phone을. 오케이, 그래서 넌 모르겠다. You don't know. 어떻게 해야 할지 What to do죠. What you should do로 바꿨을 수도 있다 했습니다. You don't know. What to do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What you should do. 지금 심화 학습에 필기해도 돼요. 있습니까? 내가 설명하는 것 중에 있어요. 뭐 필기 뭐 귀찮아서 안 하겠다. 자, 근데 필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얼마나 애들 필기 안 하면 필기하라고 이런 거 만들어 놨겠어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필기를 시킬까 고민하는 사람인 거 티나? 저 귀찮아 죽겠지 성빈아. 저 이강아, 너는 너 맨날 지각하는데 잘 보고 있냐? 유튜브 수업은? 절대 안 하지, 그치? 너 점수가 잘 나와서 너 그렇게 공부해갖고 고등학교 때 박살 난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뭐 중학교 시험하고 고등학교 시험에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만약에 중학교 때 시험 범위를 1부터 10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시험 범위는 1부터 70까지 해야 돼. 시험 범위가 게임이 안 돼요. 뭐 자꾸 얘기해보면 뭐 하겠네. 자, 뭐 그런 얘기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러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괜히 뭐 좀 참견하기 좋아하는 애도 있잖아, 그치? 아 죽겠다 이러면서 다 지나가는 친구가 지나가면 참견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놈이 지나가면서 에헤헤 이러면서, 그렇죠? 얘도 에헤 하면서 another friend가 says to you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best policy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you don't know? 그렇죠? 그 다음 문장은 뭐냐? 너는 대시, 그러니까 honesty is the best policy가 무슨 의미인지 어찌 모른다? 어찌 모른다? exact 몰라요? exactly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죠. 어찌 모르죠. 됐습니까? 그래서 you don't know 이러죠. you don't know. 그렇죠.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이 what은 아까 나왔던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의문사 what that mean이에요? means에요? 단수 안만 길어봤자 is인데 mean이겠어요? means겠어요? means exactly. 전체적으로 얘가 뭐고? 간접 의문문이고요. 얘는 그래서 의문사고요. 얘만 독립시키면 what? 내가 직접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친구에게? 친구에게 직접 물어본다? 그럼 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어? What does, 뭐 is든 that's든 뭐 똑같죠, 얘랑 얘나. What does it mean? 이거 exactly 이렇게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What does it mean exactly? 무슨 의문문 됐어요 지금? What that means exactly는 무슨 의문문이었는데 간접 의문문이었는데 지금 무슨 의문문 됐어요? 직접 물어보는 느낌 나죠. What does it mean 하고 있잖아요. What does it mean? What does? 그래서 여기에 뭐 여기에 mean은 means가 됐고 여기에 있던 does가 요 앞으로 가죠. What does that mean exactly? 됐습니까? 그게 뭔 소리야? 라고 직접 물어볼 땐 뭐라고 그런다고? What does that mean? Exactly. 오케이, 심화 학습에선 뭘 보고 있느냐?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가 뭐 해버렸어요? you가 broke 해버렸죠. 무엇을? Your friend's phone and you don't know what to do였죠. You don't know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쩔 줄 모르겠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줄 쳐놨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What you should do. 내가 이걸 왜 시키느냐?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 줄 아니야 라는 거 확인하는 겁니다.
What should you do? 이러면 직접 묻는 거죠. What should you? 이러면 묻잖아요. 근데 you should 하니까 안 묻는 느낌 들죠. 묻는 건데 안 묻는 느낌이 들죠. 묻는 내용은 묻는 건데 안 묻는 느낌 드는 걸 보고 간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문사다. 간접 의문은 아니, 그러니까 관계사 아니고요. 오케이. 또 다른 한 명이죠. 저 또 다른 한 명이니까 저 another 뒤에는 이 on이 one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another 뒤에는 당연히 단수명사다, 복수명사다. 당연히 on이 있는데 복수명사 못 오겠죠. another friend가 says to you. 그래서 무엇이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야, 방책이야. 그래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렇죠? You don't know. 그래서 what that means. 어찌? Exactly. 너는 정확하게 그게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른다. 오케이. 없네? 그렇죠? 뭐 일단 하고. 그래서 너는 뭐라고 물어보겠니? 말죠. 넌 뭐라고 이건 없는 건데 내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넌 뭐라고 물어보겠니? What would you ask of your friend겠죠? What would you ask of your friend? 내가 이거 중에 고르라는 건 왜 냈느냐? 몇형식을 몇형식 바꾸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사형식을 3형식 바꿨을 때 give a b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give b to a로 바꿔 쓸 수 있고 ask a b a에게 b를 물어보다죠. 근데 a를 3형식 변환하면 ask b of a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거 알고 기억나냐? 중 1, 2 때 배웠던 거 기억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얘는 of 써야 된다. 친구에게 무엇을 물어보겠니? What would you ask of your friend? 됐습니까? 그래서 뭐 what does that mean? 직접 물어보면 뭐라고요? What 이 속에 더 mean 여기에 mean이란 동사에 더 means가 왜 붙어요? 이 속에 does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hat does that mean exactly라고 직접 물어볼 땐 그렇게 되죠. What does that mean exactly? 정확하게 무슨 소리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화 파트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는 한동안 얘만 보고 있으면 돼요. 아마 이거 수업하다가 말겠네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 7과의 주요 문법은 소유격 관계대명사와 두 개씩 나오죠. 문법이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우리가 모두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모두 마무리했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기억력이 그렇게 뭐 제가 똑같은 얘기를 뭐 한 7번씩 해줘야지 기억나잖아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됐습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라는 것부터 먼저 얘기하면 뭐 선생님이 설명할 때 관계대명사를 뭐 예문 하나 보지 뭐 됐습니까? 일단 관계대명사는 나는 그 소녀를 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춤추는 중이다.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쪼물딱쪼물딱 해서 한 문장을 맞추면 누구를 그 소녀를 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한 문장 됐죠?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뭐에 대한 것을 일단 먼저 얘기하냐? 뭐란 무엇인가? 대명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문법을 너무 문법적인 용어를 쓰는 것보다 의미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관계대명사는 이런 문장으로 만들고 싶을 때 써먹는 게 관계대명사래요. 자, 나는 소녀를 안다. 그녀는 무대에 춤추는 중이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문장이 무슨 시 됐어요? 이 문장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분명히 다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는 문장인데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어떤 시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장을 어떤 시로 만들어서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거 그 역할 얘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보고 관계대명사라고 관계사라고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관계부사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얘 뭐 영어로 이제 먼저 써보면 이제 뭐 I가 노하죠. 무
무엇을 노하냐면 더 그거를 노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She is dancing 어디서? On the stage에서 I know the girl. She is dancing on the stage.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이런 문장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순서가 있었죠. 제일 먼저 무슨 시대의 문장 어떤 시대의 문장에다가 뭐 이런 선생님 맨날 하는 표시 이런 거 하겠죠. 네가 뭐 하러 가라? 네가 어떤 시대에서 누구 뒤로 가라? The girl 뒤로 가라. 됐습니까? 영어의 어떤 시대는 길어지면 뒤에서 앞으로 꾸며지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바뀌어서 일로 갈 예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과정, 첫 번째 과정은 어떤 시 된 문장을 찾았어요. 둘 중에 이 문장이 저 뒤에 문장이 어떤 시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은 못 찾기 반복된 것을 찾죠. 반복된 것 됐습니까? 반복된 게 것이기 때문에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법이 관계 부사가 아니고 뭐다?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얘가 있으면 안 되죠. 얘를 이제 바꿔주죠. 뭐 일단 얘를 보고는 문법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선행사라고 해서 선행사 됐습니까? 얘가 앞으로 꾸며주게 될 선행사 얘가 이제 꾸미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뭐로 바뀔 수 있다? 사람이니까 뭐 또는 후 또는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배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뭐하러 갈 준비 끝났으니까 꾸미로 갈 준비 끝났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살포시 넣어주면 되겠죠. I know the girl that is dancing on the stage 하면 이 문장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게 관계사였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리고 얘가 이렇게 얘 뒤에 이렇게 동사가 있으니까 얘를 보고 무슨격 관계대명사라 그런다? 주격 관계대명사라 그러죠?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있을 때? 비동사가 있을 때는 뭐 해버릴 수 있다? 생략해버릴 수 있다. 어떤 소녀? 춤추고 있는 소녀가 되죠. 댄싱이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춤추는 것이다, 춤추는 중이다. 현재분사란 말이죠. 됐습니까? 뭐 그런 것들. 분사가 명사 수식도 여러분들 지나간 문법 중에 하나였어요. 됐습니까? 뭐 어쨌든, 얘를 보고 이제 관계사라고 한다 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 거예요? 라는 사인으로 사용되는 후나 whom이나 that이나 which 같은 걸 보고 관계사라고 배웠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냐? 소유격 관계대명사 쓰는 경우는 뭐 이런 거죠. 뭐 약간 지겨운 예문. 그쵸? 뭐, 나에게는 친구가 있다. 친구가 남자라 치자. 그의 어머니는 뭐, 유명한 의사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딱 봐도 반복된 게 뭐예요, 지금? 얘랑 얘가 반복되고 있죠.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문법을 공부할 때 해석은 약간 영어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억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법을 공부하기 위한 해석도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 얘를 깔끔하게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누구에게는 나에게는 어떤 누가 있다? 어머니가 유명한 요리사인 친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두 개의 문장이었는데 한 문장이 무슨 시되고 있다? 한 문장이 어떤 시되고 있다. 됐습니까? 문장을 어떤 시 만드는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관계사라 그런다. 됐습니까? 그럼 영어로 슬슬 써봅시다. 그렇죠? I가 have 하는 거죠. 무엇을 have 하냐면 a friend를 have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his mother is a famous cook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두 문장 중에 얘가 어떤 시 됐으니까 그쵸? 야 너 일로와 뭐 좀 달자 네가 어떤 시 하러 가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찾기 반복된 거 찾죠. 얘하고 똑같은 놈이죠. 그쵸? 근데 얘가 무슨 격이야? 소유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who도 안 되고 which도 안 되고 whom도 안 되고 that도 안 되고 뭐밖에 안 된다고? whose밖에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원래 후스가 그러면 이제 이 순간 여러분들이 후스의 뜻을 몇 가지 알게 된 거야? 두 가지를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후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배운 후스는 이런 거였죠. 이런 거 됐습니까? 저거 누구의 책이니? 이럴 때 후스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의문사라 그러죠. 의문사
됐습니까? 근데 얘는 의문사가 아니고 뭐다?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할래요? 어떤 시 시작할래요? 그래서 얘를 보고는 의문사 후스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 관계대명사 후스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아 일단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얘가 이렇게 해갖고 선행사 뒤로 이렇게 살포시 들어가줘야죠. 이게 이 문장. I have a friend whose mother is a famous cook. 자, 그리고 이제 생각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하면서 정리한 적이 있었죠.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첫 번째 뒤에 뭐가 있다? 당연히 명사가 있어야죠. 맞습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첫 번째 특징은 뒤에 누구의 것이잖아. 누구, 그러니까 선생님이 것 이름이 명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까? 머더 명사잖아요. 누구의 엄마? 그의 엄마.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첫 번째 특징은 뒤에 명사가 항상 존재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 까먹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마무리 안 했어요. 뭐를 한 적이 있느냐? 뭐 지금 좀 재미없.. 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할게. 됐습니까? I have a book, its cover is red. 됐습니까? 나에겐 뭐가 있는데 이번엔? 책이 있는데 책의 표지가 무슨 색깔이다? 빨간색이다. 됐습니까? 그럼 나는 어떤 책을 갖고 있다? 어떤 책을 갖고 있다? 표지가 빨간 책을 갖고 있다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꾸미로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그럼 반복된 게 뭐예요? 얘하고 얘가 같은 거잖아요. 그쵸? 됐습니까? 난 책이 있는데 책의 표지가 빨갛다니까 같은 건데 그렇다면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방금 봤던 후스로 바꿔 쓸 수도 있고 얘를 뭐로도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저 거꾸로 얘기하죠. 자, 이번에 왜 후스가 아니고 of which도 가능하냐. 자, 아까는 사람이었죠. 사람 선행사가 사람이었죠. 그쵸? 근데 이번엔 선행사가 뭐예요? 사물이죠.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에는 후스를 쓸 수도 있고 뭘 쓸 수도 있다? of which를 쓸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행사 뒤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I have a book of which cover is red.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뒤에 뭐 온다 했어요? 명사 온다고 했잖아요. 껍질, 표지 있죠. 명사.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전부 다 본문에 나올 문장들이네요. Among them, 아, 이 문장은 이것만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들이 원래 여러분 선배들이 10개 과에서 하던 거를 10개 과에서 한 과당 몇 개야? 문법이 두 개씩이니까. 그렇죠? 원래는 여러분들이 20개의 문법을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몇 개 과로 줄었냐면 8개 과로 줄어버렸어. 그래서 똑같이 20개를 하려니까 뭐 대표 문법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문장은 좀 이따 설명 나중에 본문 수업할 때 설명해야 되겠지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있냐면 도치라는 문법도 여기 들어있어요. 도치. 도치는 바꿀 도자의 위치 치자. 그러니까 뭔가 순서를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서를 일부러 바꾼다. 됐습니까? 이거 먼저 할게. 밑에 문장 도치 없는 거 칼질 먼저 하면 누구는 빌바른 어떤 무엇을? 그것의 목이 매우 좁은, 됐습니까? 그것의 목이 매우 좁은 두 항아리를 뭐 했다? 가지고서 뭐 들고 돌아왔다. 아이씨, 중산 문제니까 막 뭐 들고가 뭐예요? 뭐 이럴 것 같아. 돌아왔는데 뭐뭐를 가지고서 왔단 말입니다. 뭐 들고란 말 빼버릴게. 와 함께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면 빌발은 목이 좁은 두 항아리와 함께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뭐 빌발이 돌아왔으니까 빌발 came back 뭐와 함께 with two parts 두 개의 파츠죠. 파츠는 파츠인데 어떤 파츠? whose necks were really narr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이 whose를 보고 뭐라 그런다? 관계 대명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소유격이다. 소유격 관계 대명사의 특징. 소유격 관계 대명사 뒤에 뭐 온다고? 이름씨 온다고요. 명사 와 있죠. 됐습니까? 목이죠. 목. 목이 정말 좁았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두 문장으로 뽀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두 문장으로 보게 보면 누가 뭐 했다 뭐 일단 우리말로 뭐 비르발은 두 개의 항아리 뭐 또 띄어쓰기 이런 거면 좀 무시해 주세요. 위와 함께 돌아왔다. 그리고 그것의 목들은 매우 좁았다.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 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원래 문장은 뭐였냐? 누가? 빌바리 뭐 했다? came back 했다. 뭐와 함께? with two parts와 함께. and 그것의니까 그것들이 원래 그것들의 목, 그러니까 항아리가 두 개니까 they의 소유격 and their necks were really narrow. 이런 문장이었죠. 이 두 문장 뭐, 뭐 아까는 이거 없었으니까 뭐 똑같이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럼 반복된 것 얘가 이제 꾸미로 들어가겠다. 원래 문장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원래 문장은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Bilbo came back with two parts and their necks were really narrow. 그럼 반복된 게 얘랑 얘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보곤 뭐가 될 예정이고 선행사가 될 예정이고 얘는 뭐로 바뀔 예정이다? 목,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후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 문장 속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으니까 선행사 뒤에다가 엉뚱한 데 넣지 말고 선행사 뒤에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이 문장이 탄생되는 거죠. 특징 아까 얘기했듯이 소유격 뒤에 명사가 나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 문장 이대로 할까? 이 문장은 위에 이 문장은 도치됐기 때문에 도치도 설명 안하고 하려니까 그런데 뭐 원래 문장은 간단하게만 쓰면 이 위에 있는 문장 있죠.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이 있어요. A man was among them. 한 남자가 뭐 했다? 있었다. 어디에? 그들 사이에.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핵심만 추려서 얘기하면 이 문장이 뭐 그들 중 뭐 라자 빌발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들 중에 이건데 이게 이제 뭐가 될 거냐면 도치라는 게 일어나요. 도치.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좀 구해줘라.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where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죠. 맞습니까? 부사가 지금 문장의 제일 어디에 있어 지금? 제일 앞으로 왔죠. 원래 정상적인 문장은 주어 동사 맨날 그냥 누가 뭐한다 누가 뭐한다 원래 정상적이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맨 뒤에다가 이제 관계사가 붙어 있는 건데요. 일단 관계사는 도치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뺐어요. 됐습니까? 한 남자가 있었다. 어디에? 그들 사이에. 웨어에 대한 대답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제일 앞으로 가고 있어. 이건 위치가 바뀌었어. 가면서 지금 무슨 뭐가 따라 나가고 있냐면은 얘가 이렇게 따라 나가고 있는 이런 문법이고 도치라고 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Among them was a man. 그러니까 도치는 왜 하냐면은 얘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순서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남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여기에다 이제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할게요. 하는 거 여기 꾸미는 말 시작할게요가 여기 시작됩니다. 또 whose name was 뭐 Roger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두 문장으로 다시 뽀개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Among them was a man. 그들 중에 한 남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거였다. 그러니까 and 하고 his죠. 그럼 반복된 게 얘랑 얘가 반복되고 있는데 얘가 he도 아니고 him도 아니고 his니까 됐습니까? he도 아니고 him도 아니고 his니까 얘가 뭐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whose로 바뀔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오케이 시간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수업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했는 거 잘 복습하셔서 시험 며칠 안 남았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우리 처음이라서 뭐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할만해요? 네. 빡셀 것 같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친구 버리고 가자. 아, 별로 안 친하다 뭐 이런 분이. 야, 똑바로 안 해? 웃기는. 야, 너 학교 정했냐?